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문화평론계의 양심이시죠. 찐 평론가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바삐 가야 합니다. 아, 이 사진이 지금 너무 이슈가 돼서 이 사진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좀 꾸려나가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제공하고 있는 사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네. 사진 뉴스, 이 공식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 지적들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너무 아쉽게도 정량 분석을 하는데 그쳤어요. 네. 저한테 부탁을 하면 거기에 정성 분석까지 해가지고 숨은 의미까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드렸을 텐데 그냥 양만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양만 따져봐도 사진 뉴스 한 개당 첨부된 사진 개수가 윤석열은 뉴스당 7장. 네. 김건희는 평균 16장. 따블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되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당연하죠. 없거든요. 게다가 지난 3월 16일 날 네. 그 한일 양국 정상 친교 행사. 여기를 보면은 김건희는 23장. 네. 윤석열은 3장. 이거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아. 진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교 행사가 영부인들의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 아, 김홍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뭐 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용어를 짚어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퍼스트레이드라고 하고 한국에서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영이 이제 대통령 할 때 그 영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럼 중심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대통령의 이제 아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인적인 부분들을 부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적인 부분에서만 따져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을 더 압도하고 있다. 이 자체가 이미 영부인이라고 하는 호칭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부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부인은 그야말로 보조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영부인이라는 호칭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진이 세금을 들여서 찍는 거라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공공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공적 자산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고요. 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을 때 그 공공 자산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사안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영부인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돼야 되지 개인이 절대 부각이 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무슨 셀피 사진을 찍는 것처럼 부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부인이라고 한 존재에 맞지 않는 공공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물론 영부인의 사진이 좀 많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어떤 정책적 사항이나 공공적 사안에 연관이 됐을 때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가지 못했을 때 보조적으로 파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 사안의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사진들을 보면 아무 공적 사항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공공성을 심하게 해쳤고 이건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또 국민의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오용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대의민주주의가 왜 나오느냐고 또 시비 거는 분이 있을까 봐 예, 말씀드리는데 네네. 우리는 대통령은 선출했지 대통령 부인을 선출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돈은 대통령 부인한테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요. 본인들이 사진 뉴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첫째 기록이에요. 기록.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걸 기록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행동들을 했다. 좀 보셔라. 알아라.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행위를 갖다 다 보여주고
그걸 또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대민 서비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에다 정책적인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 뭐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적 성격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의 비전과 또 정책을 갖다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이 셋 다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셀피가, 이 세 개가, 셋 중에 뭐가 있습니까? 셀피 찍는 게. 어? 셀피에서 정책이 나옵니까? 비전이 나옵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샴푸 사진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나라로 가고 싶다는 겁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찍은 사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들을 우롱하고. 맞습니다. 세금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 거. 돈을 내고 이 사진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깊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세금으로 지금 연구인의 화보집을 보고 받아보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내용과 메시지를 집중해서 좀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 어떤 종류의 사진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순천만에 갔는데 이동하는 교통수단 안에서 개인의 얼굴을 부각하는 사진. 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사진을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국민 어떤 현장 방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국민도 만나고 위로도 하고, 네, 또 의견도 청취하고 또 현장 지도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그 현장 관계자라든지 또 국민들을 인위적으로 배치했어요. 물론 그것들이 너무 기계적이고 연출되기 때문에 문제됐지만 아예 그런 관계자나 국민들을 배제한다? 소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정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재자 시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이 현장 방문, 또 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조차도 부각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로 보통 비평을 하잖아요. 교과서 없어요. 이런 사진은 제정신이라면은 안 찍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걸 가지고 이제 매력적이다 혹은 뭐 동화된다 설득된다 이런 감정이 생기질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냐면, 가령 우연히 뭐 이렇게 사진가들한테 노출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어떤 컷이 딱 찍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이뻤어. 이럴 때 효과가 극대되는 거예요. 자기 전용 사진사를 데리고 아웃포커싱 한 게, 이건 충격이야. 이건 그러니까 괴벨수도 안 하는 짓이라니까. 아웃포커싱을 해서 다 날리고 그 아름다운 순천만 정원의 그 꽃들과 그 조형물들을 다 날리고 이 여자만 부각을 시켰다니까요. 이거는 괴벨스가 봐도 비웃을 거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그런 만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자의 조언을 좀 받아야 돼요. 김태형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데렐라 이야기 보면 네, 그게 왕비가 늘 거울을 보고 물어보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자존감이 있고 진짜 예쁜 사람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 고차원이야. 아, 이거 진짜 생각해봐. 자존감이 바닥인데다가 누군가 항상 자기를 이쁘다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존재가 자기의 만족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를 칭송하라, 추앙하라. 난 이런 정부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 네. 그럼 결국에는 백설공주의 왕비처럼 누군가를 독살하게 되나요? 그렇죠. 누군가를 예쁜 사람. 아, 동화처럼? 네. 그렇죠. 자기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독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신화 속에서 희생자로 지금 백설공주가 얘기가 됐지만 네, 그렇지만 백설공주는 아니래도 비슷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몇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아, 네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에 예산을 쓴다는 거 이거 서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서민 씨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민 씨는 셀피를, 셀피를 잘 찍지만 그 셀피를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네. 찍기 때문에 아니 본인의 어, 만족이 아니야.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냥 대놓고 해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공적인 것을 표방을 가지고 사적인 사유를 하는 게 문제, 그죠? 그래요. 너무 공감을 하는 게요. 일단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의 사진을 촬영해서 광고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나온 사진을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사진에는 그렇게 다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티셔츠를 판다. 그럼 이 티셔츠가 잘 드러나게끔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빙고.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어땠어요? 순천만 정원에 간 영부인인데 네. 순천만 정원도 없고 영부인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루언서는 개인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아내의 자격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 자격에 걸맞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부터 쭉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관종.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무런 목적도 느낄 수가 없고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선 이 사진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우와. 저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순천만 정원의 책임자가 그 앞에 딱 손을 모으고 조아리고 있는 장면이 또 사진으로 두 장이 네. 있어. 두 컷이나. 동일한 구도인데 서로 이제 그 피사체를 갖다가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네. 두 장을 찍었고 그리고 세상에 조수진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의 최고위원들이잖아요. 최고위원들을 뒤에 거느리고 탁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영도자야? 어! 김일성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 영웅이 아니라 영도자였어. 어! 그런 장면까지 찍은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히 그 오도된 이미지를 갖다가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대표처럼 보이게끔 연출이 되는 이런 장면들을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서문시장이었나요? 거기서 촬영한 사진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쪽에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고 앞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도대체 누가 셀렉했을까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 서민 씨하고 김서수 평론가님의 말을 들으니까 네. 이거 영부인 자격이 없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영부인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네. 또 보완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업사원이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럼 영업사원은 뭐야? 세일즈를 제대로 해야지. 근데 왜 자기를 팔고 있어? 자격이 자기가 없네. 늘 상품이었던 거예요. 네. 이분은 늘 자기가 상품이었던 분입니다. 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바람직한 대통령실의 사진이라고 딱 명명을 할 때 어떤 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 사실은 그 대통령실의 모든 사진은 아까 이제 뭐 공적 자산 사유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언급하셨지만 기록이죠. 기록. 네. 그럼 기록이라고 하면 자신의 사생활적인 기록을 해야 되나요? 아, 이건 개인 일기장에 페북 SNS에서 자기의 카메라 가지고 찍으시고요. 네. 이거는 어차피 공적 자산인 청와대 자산으로 찍었고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엔 자신이 아니고 그 자신이 갔던 곳에서 공적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안점에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미래였던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찍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정의들을 갖다 좀 내려놨는데 사진을 볼 때 스튜디움이라고 그 해석되는 부분과 네. 풍쿠툼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스튜디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 혹은 대중적인 메시지 네. 대중적이라보다 상식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네네. 딱 보면 떠오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튜디움이에요. 근데 그 스튜디움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실의 사진인 거예요. 아 여기에 풍쿠툼이 들어가면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개취의 그런 해석들을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노이즈가 끼죠. 네. 그러면 대통령실이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가령 사진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서 얼룩이 묻었어. 이게 풍쿠툼이거든요. 네. 이거를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우, 대통령 지금 치매 걸렸나? 77 맞지 못하네. 77 맞지 못하네. 예. 이러면은 정책이나 혹은 대통령의 행동에 신뢰가 안 가잖아. 네. 그럼 거둬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걸 픽하는 사람은 스튜디움의 영역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게끔 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특히나 김건희 사진은 전부 풍쿠트냐. 썬데이 서울까지 연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 순천만 샴푸 사진에는 썬데이 서울이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맥심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 그 왜 그러냐면 여사의 사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면이 나온 사진을 썼어야지 그렇게 비스듬히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사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왜 대통령실에 배포하고 갔냐고요. 그냥 개인 사진으로 이거 잘 나왔는데 이뻐 보이시는데요. 집에 가서 보세요. 그건 겐소야 겐소. 그렇지. 네. 본인도 찍은 것 중에서 겐소하는 거 많잖아. 맞아요. SNS에 노출하는 게 있고 겐소하는 게 그럼요. 있다고. 그럼요.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사진은 겐소합니다. 그거예요. 네, 원래는 그 목적이 명확해요. 여기서 광고주는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돈을 내는 사람. 국민의 세금이죠. 아 이거 유튜브로 치면은 이거 광고주가 좋아하지 않을 이미지이기 때문에 수익 뭐 아니면 그 성형이 불가한 상황. 광고 빼야죠 사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성을 뒤로 밀어내라는 뜻이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요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왜 여기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프레임이 등장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고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반페미니스트적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여성이 대통령이고 남성이 이제 남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영화로 치면은 그 굿모닝 프레지던트에 보면은 네. 예, 고두심 씨가 여성 대통령이고 이마룡 씨가 이제 남편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과 비유해 보시죠. 고두심보다 이마룡의 사진이 전면에다 등장하는 거야. 양도 굉장히 많고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부각이 된다고 쳐 보세요. 고두심 아웃포커싱하고 그럼 페미니스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성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여자 대통령을 왜 배제하느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여성을 저는 이걸 상품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영부인이 공적 사안, 특히 정책적 사안, 그리고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배시시 웃으면서 이미지적으로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을 더 우선합니까? 네. 그게 더 문제죠. 여성을 많이 찍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외모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니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아니 왜 영부인이 공적 사안이나 정책적 사안이나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사진을 안 찍고 왜 마치 모델인 것처럼 찍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맞다는 거죠.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김건희의 저 사진들을 불태워야 돼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본인을 대상화하는 거야. 왜?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네. 누구한테 팔릴 법한 그런 사진들이 나와야 자기가 만족스러운 거야.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외모를 비롯해서 자기의 내면까지 전부 다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사진이 어떻게 나오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독일에 이제 그만둔 우리 그 수상 생각해 보세요. 그분 그냥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장바구니 들고 이렇게 그 물건을 갖다 살 때 그때 뭐 손에 뭐가 묻어 있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머리가 좀 흐트러졌다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유명한 헌법재판관 머리에 핀 꽂고 핀이 아니라 그 뭐죠? 롤. 헤어 롤을 말고 온게 사진 잡혔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아니 사진 내려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다. 맞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이다. 풍코팀이었지만 그 풍코팀이 지배하면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모순까지도 한꺼번에 드러내버렸잖아요. 네. 헌법재판관도 아침에 롤을 말고 나와야 되는 사회 이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 건 맞다고. 그럼 지금 이 순천만 정원 사진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 그 사람의 역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공이 추구하는 가치 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김정수 평론가님은 세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사진에 뭐 이스터 에그들에 대한 이야기 숨겨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의 사진도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찍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심어놔요. 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급진 소통들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항 또 비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스터에그로 심어놓을 수가 있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날려버리잖아. 그냥 주변에 없었으면 좋은 거야.
자기 혼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좋은 세상에. 이거는 그냥 폭력입니다. 폭력. 사실 이런 와중에 이거에 대해서 왜 영부인만 탓을 하느냐,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잘못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나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는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윗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진을 찍는 사람만의 문제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떤 문제라고 치면,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광고 사진만도 못하다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대기업 광고도 이렇게 찍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사진이다. 예, 그걸 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뭐 공공 마케팅 차원에서 마젠더 세팅이나 이제 공적 사를 넣는다. 아, 그러면 이제 솔직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그냥 광고 사진이나 치자. 그러면 대기업 사진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로고를 요즘에는 내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웹드라마 형식의 광고를 찍는다 그러면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의 그런 상징색 같은 것들, 그리고 로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짧게 나오고 지나가요.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느냐? 광고 내용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빠져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구나 SNS 시대에 자기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가 노력을 투여해서 탐색을 하고 이제 애를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각인이 되고 다시 재회상되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방식이 솔직하게 광고 홍보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좀 트렌디하게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왕 할 거라면 네. 이 사진 찍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자고요. 사진 찍는 장면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보통 이런 사진이 연출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연출이 바람직하냐.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옷은 좀 약간 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넥타이 매지 말고요. 그냥 노타이 정장으로 한번 가시고 좀 걸어 다녀 보시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정도가 돼야지 마땅하지. 지금 이거는요, 어느 정도냐면, 찍고 나서, 저 한번 보실래요? 예. 이거 아니고, 예. 아웃포커싱 좀 더 할까요? 예. 자, 찍고, 이것도 아니고, 조금 더, 머릿결을 부각할까요? 이러면서 찍은 거잖아. 네. 이걸 어떻게 대통령실에 내고, 이걸 어떻게 사진 찍는 사람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 피사체를 자처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사진사가 얘기할 수 있죠. 컨펌 받지 않았다. 내가 자유롭게 찍어서 이 정도가 나온 거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도 스물 몇 장이 넘는 이런 완벽한 사진이 나오려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장 넘게 찍어야 나옵니다. 그렇죠. 그 한순간을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야 한 장 정도 나오는 사진들이 23장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열심히 살았네. 네. 누가 열심히 살았다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고요. 이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무슨 방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건 본인이 바뀌지 않는 한 주변 사람들 바꿔놓으면요, 그 사람들만 완전히 그냥 그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지메의 대상이거든요. 아니, 이전에 찍은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너는 이렇게 됐니?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싫은 소리를 하면 잘릴 것 같아요. 잘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눈치를 봤어요. 많이 그런데 지금 눈치라는 게 없잖아. 세상에 이 순천만 정원의 사진을 보면서 야, 이때는 진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전혀 이제 대통령실의 공적 공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그 캄보디아 갔을 때 뭐 조명이 어른거리고 뭐 뭐가 지나가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내놓은 결과물이 누가 봐도 거기에 있는 풍크틈으로만 해석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자격이 없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네. 내려와서 그냥 패션 모델이 되시든지 뭐가 되시든지, 그리고 그 경쟁을 좀 하면서 하세요. 도대체
본인의 그 얼굴과 그런 스타일로 패션 모델이 될 수나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요즘에? 아, 물론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자기 예쁜 사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겠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TPU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행정학하고 정치학 관점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때 이제 학술적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에 대한 개념 규정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영부인에 관련돼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아름아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명확하게 그 활동 영역에 관련돼서 예산 부문과 관련한 것들을 문화적 관점으로서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제대로 활동하는 안 하는 경우에는 영부인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싫어가지고 제2부속실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랬기 본인이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아 차라리 예 차라리 거기에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부속실을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면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를 확증시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맞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오히려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이면 국민의 혈세나 세금은 그대로 가용자원이 들어가면서 결과는 말씀하신 광고주에게 부합하지 않으니 탄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애매하게 계속 된다는 거죠. 네. 네. 아, 자 이번 주는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결론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내려와라 내려와. 아,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만나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드물 거예요.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뭐 친구나 친척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내가 혜택을 보려고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돈들 그런데 혜택은 보지 못하시는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 제도인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곁에 있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충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죠. 김성수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진한 커피향과 행복감이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나타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에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는 김성수 커피 만나보실 수 있는 드립백 세트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습니다. 드립백 커피 3박스를 커피를 소개하는 전단과 함께 배송해 드리고요. 드립백 세트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인데 배송료가 3,300원 별도로 붙습니다. 하지만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자 문자 예약 주시면 되는데요.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성수 TV 성수대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